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사가 상당히 익숙되어 있던 것도 가끔씩 낯설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 내 머릿속에 왜 이런 종류의 통념, 이런 종류의 생각의 틀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 연원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연원을 캐는 일은 철학학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랍 철학, 그리스 철학입니다. 서양 고대사의 시작을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히랍의 상고시대를 말씀드리면서 밀레토스 학파를 특별히 다른 색채로 표시했는데, 이게 철학의 시작점이다, 그리스 철학의 시작점이라는 표시였고, 히랍 고전시대의 철학자들을 철인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름을 또 특별히 다르게 표기했는데, 얘는 그리스 철학학의 철학의 대단원이다 하는 표시고, 철학의 시작은 밀레토스의 탈레스가 남긴 조각글 만물의 근원 아르케는 물이다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 탈레스가 서양 학문의 서양 철학의 시조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은 포인트는 어디 있냐 하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라는 질문, 그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생겼나, 어떤 모양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신화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학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철학의 세계에서는 검증 또는 입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맞고 틀리고 판가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서부터 가능해진 일입니다. 자, 우선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신화에서는 이 근원 아르케라는 뜻이 그냥 태초, 맨 처음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만은 타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는 기본 물질이라는 뜻으로 뜻이 진화가 됩니다. 우선 이 기본적인 물질을 찾는 탐구는 기본적으로 환원 설명입니다. 탈레스의 물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아낙시만드로스가 특별한 성질을 갖지 않는 무한정자라는 것, 아무 성격도 없고 그냥 무한히 크고 모든 것이 거기 담겨 있을 수 있는 그릇 같은 아주 추상적인 기본 물질을 전제를 했고요. 아낙시메네스, 공기. 공기가 심하게 농축이 되면 고체인 흙이 되고, 너무 또 희박해서 열버지면 불이 된다. 그래서 그런 질적인 차이가 공기의 농축, 희박 정도, 양적 차이로 환원되는 설명을 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엠페도크레스의 사원소, 아낙사고라스의 종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 이거는 전부 하나가 아닌 여럿을 기본 물질로 삼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세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모양인가,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로 형상인, 이것에 대한 탐구입니다. 뭐 지진, 천둥, 번개 등 이상 자연현상, 생명현상, 그 다음에 지구의 모양, 우주 전체의 모양 등 이런 거를 다루는 질문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 우주론의 독특한 사상가인 아낙시만드로스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의 우주론은 아주 혁명적인 우주론인데요. 무한한 공간에 원반형의 지구가 떠 있는 세계를 우주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지구에게 똑같은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떠 있다 하는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사변적인 이유로
지구의 형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아마도 원형에 가까워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고대 히랍인 특유의 상상력을 통한 지적 모험이 얼만큼 과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거보다 더 과감한 사실은 우주관을 생각을 했어요. 이들의 최관심사는 우주, 자연 뭐 이런 것들, 기본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입니다. 근데 영혼을 정화하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피타고라스 학단의 특징은, 학파의 특징은 이거를 수학 공부를 한다거나 음악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BC 5세기 고전시대 들어가면서부터 만물의 근원은 수다라거나 만물 자체가 수다라는 그런 신조를 학문적으로도 세련된 것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함축이 뭐냐면 이 우주는 수학적인 것에 의해서 주제되기 때문에 질서가 지워진 것이고 이 우주는 무질서한 또는 잡동사니가 아니라 코스모스다. 코스모스는 그리스 말로 치장, 장식 이런 뜻입니다. 잘 짜여진 치장물. 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전부 자연만 탐구했냐? 형이상학적인 자연 철학을 넘어서는 자연과학 철학을 넘어서는 사색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영어나 그리스 말에서 is는 이다와 있다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 둘을 구별해낼 뿐만 아니라 그 둘이 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는 것이 소위 존재론, 고대 그리스의 고대 히랍의 존재론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러함, 그것과 그래 보임 이 둘을 엘레학파에서는 명확히 구별을 했어요. 유명한 제논의 영리, 아킬레스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일 수밖에 없다. 이치를 따져서 보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데 우리 눈에는 따라잡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세상은 운동하는 이 세상은 허상이다. 진정한 본질의 세계는 그런 운동 변화가 없다 하는 이상한 결론을 냈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정반대의 사색을 했어요. 이거는 운동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 변화를 하는 것이 세계의 진상이다 하는 이론을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을 받아들인 후대에서는 만물 유전설,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변화만 있다, 운동 변화만 있다 하는 식으로 이 이론을 뭐랄까 좀 단순화해서 통용을 시켰죠. 5세기 아테네는 특별히 인간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성찰을 하는 지식인 집단이 생겨났어요. 예전에 궤변론자라고 불렀던 소피스트들은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이들은 정치, 사회, 법, 제도 등 인간 삶에 관련된 실천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대표적인 소피스트들의 경향은 다분히 상대주의 또는 회의주의적 경향이었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슬로건을 자기의 사상을 축약한 말로 선보였습니다. 있다, 없다 또는 이다, 아니다까지 인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다. 골기아스는 그냥 고정된 존재는 없다. 설령 그런 게 있고 뭐 그 진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 표어 같은 이야기를 아주 추격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소피스트들의 생각이고 소크라테스.
여기서 그리스 철학이 대전환을 맞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크라테스는 모든 삶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거쳐서 따져봐가지고 지금 사는 삶인가. 네. 그걸 캐묻기 시작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철학을 대화 형식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죠.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가령, 이거 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훌륭함, 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훌륭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왜 이 삶이 훌륭한가에 대해서 명중하게, 명료하게 답을 해야지 그게 말하자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 가치가 있는 삶을 살려면 그 가치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이라는 게 알면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알면, 제대로 알면 행할 수밖에 없다. 이제 플라톤 철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에서 저는 철학하기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철학은 내용은 뭐냐면요. 소크라테스의 삶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세계는 좋음을 실현하러 든다. 이건 소크라테스의 문제의식과 소크라테스의 태도를 그대로 계승을 한 거고 플라톤 철학에서도 기본입니다. 단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이 같지는 않아요. 즉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 보이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세계의 이론을 꼭 언급을 해요. 이 현상의 세계는 또한 실제 리얼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고정된 존재가 아닌 지속적으로 생성 변화 과정 중에 있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다, 있음 이런 얘기를 하죠. 이성적인 사고로만 접근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어떠냐면 불변의 완벽한 규정을 지닌 존재, 이데아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것들의 세계입니다. 두 세계가 근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하면 현상의 세계가 저 is, im, 모방, 형상들을 모방을 해서 그것 비슷하게 보이려 드는 유사성을 획득하려 들고 그 유사성을 획득한 만큼만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 그런 것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칠판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그러나 그거 정말 삼각형입니까?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은 우리가 그릴 수 없습니다. 공면인 지구상 위에. 그래서 우리 경험 세계 속에 리얼하게 만나는 삼각형은 삼각형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삼각형, 닮은 삼각형 비슷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왜 현상 세계의 것들이, 물질 세계의 것들이 그렇게 존재의 일부라도 나눠갖고 그 완벽한 거에 가까이 다가가려 드느냐. 영혼의 기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형상을 모방하려 들게끔 추동을 해준다는 거죠. 좋음을 추구하는 목적지향적 능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거에 가깝게 다가가려 든다. 그게 생명기능이죠. 플라톤 철학에서 그 영혼의 개념과 형상 중에도 좋음의 형상이 플라톤 형이상학의 핵심적인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형이상학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라톤 철학에서 무엇을 논의해야 되는지는 확실하게 논의가 되었다. 바둑으로 치면 바둑의 룰과 포석과 정석, 기본 문제 이런 걸 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아마 그것 때문에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사는 전부 플라톤 저술에 대한 주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죠. 철학체계를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초월적인 형상을 현상의 세계에 내재시킨 거죠. 플라톤보다는 현실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이다 해서 또 플라톤과는 다른 종류의 결이 다른 종류의 철학 전통을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아카데미아 회의주의가 플라톤 이후에 플라톤을 계승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갈래입니다. 플라톤의 변증론적 탐구, 대화를 하면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자꾸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는 그 대목이 플라톤의 철학에 핵심이 있다. 이런 입장을 철저히 고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다가 BC 1세기경에 다시 플라톤의 형이상학을 복원을 해서 이번에는 확장을 하고 또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걸 완성시킨 철학이 신플라톤주의고 신플라톤주의 영향이 근세 과학이 성립되는 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사상적인 배경을 이루어냈습니다.